다음 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대 열흘간의 추석 황금 연휴가 이어집니다.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황금 연휴를 앞두고 엇갈린 표정을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직장인 선한샘 씨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뜻하지 않게 이제 12일을 쉬다 보니까 앞으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 해외여행을 추진하게 됐습니다. 한 인터넷 사이트의 최근 여행 관련 검색량이 7, 8월 여름 휴가철보다 20% 가까이 늘어났습니다. 여행 업체들은 예약이 폭주하면서 대부분의 상품이 매진됐습니다.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. 지금 저희가 만들어놓은 상품은, 기획된 상품은 거의 만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행업계와 달리 대기업 협력업체 등 지역 중소기업들은 달갑지 않습니다.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휴를 다 쉴 수 없는 데다 그나마 며칠 쉬게 되면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. 평년보다 한 4일, 5일 정도가 많아진 거잖아요. 그러면 그 4일, 5일 동안 그냥 생산을 해야 되는, 제조업 쪽에서는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날에 쉬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기 없어지는 거, 매출이 없어지는 거죠. 실제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이 이번 연휴를 제대로 쉬지 못할 것이란 전망입니다. 최대한 10일 길어보니까 또 중소기업들이 길어본데 아마 내 안 쉬는데 뭐 이렇게 다 갈리기 때문에. 내수 진작 등 황금 연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업계 간 기대와 한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